핵폭탄 한 다섯 개, 여섯 개 합쳐놓은 것만 한 그 정도, 그거지. 무슨, 이거 핵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놔줘야지, 얘네가 장사를 하는 거야. 도서관 선반 빼버려, 씨. 아, 승질나. 도서관 선반을 옆으로 빼버리자. 세개 정도. 한번 R을 누르면 된다고요? 안 되는데? 휴게소를 설치하고 당구장을 설치해달라. 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해서 휴게실을 만든 다음에 휴게실에다가 당구장을 만들어라. 당구다이. 자, 됐죠? 보조금 받았죠? 빼. 니네한테 휴게실은 그냥 사치야. 선진행정 이 정도는 돼야. 아, 나 이제부터 되게 위대한 거할 생각인데, 되게 쩌는 거할 생각인데, 눈알로 쫓아올 수 있으면 쫓아오세요. 면회실이요? 면회실 만들었는데, 여기? 면회실. 만들어져 있어요. 많은 동력이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해. 괜찮아. 그쪽이 아직 전력대로 할거단 하나도 없어. 부금이 후져요? 뭘로 해줄까, 그러면? 20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다면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1작업장, 2작업장, 3작업장, 4작업장, 5작업장, 6작업장, 7작업장 이렇게 해서 나눠야 되겠네요. 굿. 좋은 조언이에요. 자, 여기다가 탁자를 넣어주고. 오케이. 1작업장. 크기에 따라 달라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봤는데 제 기억으로 저분은 말씀이 맞아요.
저분 말씀이 확실하게 맞고 나무는 필요 없습니다. 쇠로 할 거니까요. 제가 돈이 없는 관계로 돈을 어디서 늘리나. 이제 그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애들이 안 싸운다. 그죠? 웬일이야? 죽일 애들 웬만큼 다 죽였나? 죽을 애들 다 죽었나봐요. 아, 경찰이 빠르게 대응하네. 불만이 늘어나기 전에 경찰이 빠르게 대응해. 니네 나 짜증나게 했으니까 총수색 한번 들어갈 거야. 오, 와, 웬일이야. 아무것도 안 잡혔어. 와, 뭐야? 이게 웬일이야? 늦었지 벌써 갔다 왔지. 추천하지가 않은 사람 우측하단에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할아버지 얼굴 눌러서 구독 눌러요. 어, 애들 착해. 근데 애들 엄청 착해. 애들 왜 이렇게 착해? 야, 니네 왜 이렇게 착하냐? 어? 너무 착한데? 이렇게 말도 잘 듣고 가만히 잘 앉아있지? 아, 여기서 지금 빨래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다림질하고. 분류대를 뭐 어떻게 달아달라는 거야, 이거? 몰라, 나 막 이렇게 단다, 그냥. 아, 전기. 이거 전기 들어가자마자 그냥 다 쓰는 거 아니야? 선다는 뜻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뜻이 아닙니다. 네. 아무래도 심심하지가 않으니까 뭔가를 막 자꾸 시켜주잖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노는 애들도 있네. 안 자고. 휴게실을 하나 만들어줘야 될 텐데. 500까지 늘리는 거 에바고. 생산시설? 번호판? 요거 요거 합시다. 테이저 강이 들어갔네요. 직원들이 지금 상태가 가석방 청문회를 하는 애들이 하나도 없네. 가석방 당하기 싫은가봐. 자, 작업장 안전교육 두 번 실시하고. 자, 전기 파바박.
전기 팍팍. 아, 테이저 갖다 쓰면 안 돼. 잠깐만. 15명밖에 안 들어가면 이거 다 빼야 되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 7, 14. 네 개 빼야 되겠네. 자, 압축기 빼버리고. 15명밖에 일 못할 거면 이렇게 빼겠습니다. 왜 자유로 놔줬는데 왜 불만이 올라가지? 뭔 미쳤지 얘네? 오늘은 싸움 안 나나? 여기 아직도 이래? 거기 임마 샤워기 헤드 임마 쓰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에휴, 물바다 다 됐네. 아, 지들끼리 방금 바로 죽였지 한 명. 뭐였어? 밀고자의 전 법 집행관. 거봐, 샤워하다 깽단이 확 들이댄다니까 이렇게. 이러고 아무 일 없다던 듯이 가는 거야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지. 사람 죽는 거 한순간이라니까. 네다섯 명 막 모여가지고 털라라락 하고서 몸에다가 칼집 놓은 다음에 도망치는 거야. 얘는 왜 여기 올라가서 이러고 있어? 종교 지도자 아저씨가 올라가서 설명해야 되는데 왜 지가 올라가 있지? 뭐하지? 이해할 수 없구만. 자, 작업장에서 안전교육을. 좋아요. 아, 근데 이거 작업장 톱하고 이런 게 너무 비싸요, 솔직히. 10개 사면 15,000원이란 말이야. 의식용 매트 맞아요. 놔봐, 그래도. 6개만 놔보자. 이 정도 크기면은 15명이서 일하는 방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방을 미친 듯이 만들어 줍시다. 오케이. Alright. 작업시간을 좀 늘려줘야 되나? 자유시간이 너무 많지, 솔직히. 자유시간이 많으니까 자꾸 살인이 일어나고. 자유시간 빼버려. 됐어. 긴 문으로 빠져나간다고? 아, 땅 파놓은 거 있나? 땅굴 다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유, 여기 변기 다 뚫어놨네. 행동 교정 시간에 오는 애들이 없네. 여기서 살인 사건이 한번 날 텐데. 여기서 오늘 죽는 사람 예상컨대 두 명. 두 명 죽지 이거. 노동 착취를 한다고요? 왜 들어왔어 그러면? 착취 당하려고 살인죄 지르고 그런 거 아니야? 34명.
34명. 온라이너. 100만원짜리야. 반도 안 만들었는데 100만원이면은, 야, 이거 다 만들면은 한 400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다음에는 진짜 완전 호화롭게 만들 수 있겠네요. 밥이 모질라? 밥이 모질라? 퍽이네 완전. 야, 다 먹어야지. 밥 시간 다 끝나가는데. 그렇지. 빨리 먹어. 빨리. 따따따따따. 입에 넣고 뛰어. 입에 넣고. 시간을 늘려줘야 되겠다. 밥 시간을, 식사 시간을 좀 늘려줘야 되겠어. 오케이. 얘네 엄청 안전하다 생각하고 편한가 봐요. 엄청 좋은가 봐. 나중에 1000명 찍으면 이거 안 움직이는 거 아니야? 어우, 내가 불 이쁘게 꽂아놨네. 개 이쁜. 야, 니네 웬일로 싸우지도 않고 이렇게 착하게 지내? 뭐야? 어? 아주 착해. 아, 밥이 맛있어서 그래요? 집에다 전화하니? 근데 317명의 가족이 방문을 기다린다고 써있는데 방문 안 해. 왜? 왜 안 와? 가족이 진짜 한 번에 다 들어올라 그러나? 317명이? 직원 전용 문이라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나 50원이 없어서 문을 못 만들어. 대출. 8시 지나야 와요. 와, 미쳤어. 우와. 면회실 크게 만들길 잘했어. 옷을 안 입고 오셨나? 이 새끼들 일하기 싫어가지고 땡땡이 치느라 이거 면회실에서. 벌써 30개 찍어냈나봐 번호판. 미친. 아이 미친 이 번호판쟁이들. 훌륭하구만. 수출품 나오는 데를 하나 비워놔야겠네요. 여기를 수출품으로 바꿔놔야겠다. 아, 방 크기가 33이 필요해. 그러면 요렇게 수출품.